태풍이 소멸되고 북한 지방에 있던 장마전선이 다시 내려오면서 오늘은 내륙 곳곳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남해안에,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에 많은 양의 비가 또다시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많게는 100mm 이상, 제주와 경남 해안에는 30에서 80mm, 호남과 경남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은 찜통더위도 기승을 부릴 텐데요. 내일 아침 광주는 26도, 서울과 대전은 25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대구 35도, 서울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20에서 80mm 정도의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중부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역대 가장 긴 장마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까지 추가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